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딴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2차 회의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소명을 거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찬범 기자 보도 보시고 이 소식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자세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첫 회의에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김 최고위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헌법 전문소록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정강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을 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한 게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김일성 지시로 제주 4.3이 촉발됐다는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을 종교집단 JMS에 빗댄 표현으로 징계 대상자가 됐습니다. 당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이런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위원회는 오는 8일 2차 회의를 열어 두 최고위원의 의견을 듣는 등 소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종 징계 수위가 언제 결정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여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약 2주쯤 남은 만큼 그 전에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달간 자숙을 마치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나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여선 아니 된다는 윤리 규칙에 대해서도 7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징계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